안녕하세요. 바우쌤입니다. 어디서 이렇게 까치 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이 나무에 엇까치집이 엄청 크게 있네요. 까치가 막 날라다니는데 날라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까치집이에요. 엄청 또 크게 까치집을 지어놔가지고 와 까치들이 항상 시간이 되면은 까치 소리가 항상 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우리 집에 까치 손님이 많이 오나 그랬더니 글쎄나 세상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까치집을 크게 지어놨어요. 와 느티나무 위에 완전 엄청 이렇게 크거든요 나무가.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까치집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. 그래갖고 이랬는데 까치가 꽉꽉꽉 지금도 막 까치 소리 나죠. 와 신기해요. 바우쌤의 농원에는 나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치들과 함께 놀고 있답니다.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걸음을 이제 1년이면은 이 가축분 테이블을 152포, 올해도 152포 신청해가지고 텃밭에 뿌려주고 그랬는데요. 하루에 많이 하면은 일 많이 하면 힘들으니까 제가 하루에 5포 정도를 뿌려줘요. 그래서 지금도 5포 이렇게 다 뿌려줬어요. 여기에 뿌려주고 나서 잠시 쉬는 타임을 하고 있는데요. 풍년아 꽃 보세요. 농사 시작되면은 이렇게 풍년아 꽃이 예쁘게. 이 풍년아 꽃 특이한 거는요.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와, 그래서 이 풍년아 꽃을 이 바우세미 농원에다가 심어 놓길 참 잘한 것 같아요. 꽃향기가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꽃향기가 어디서 나나 하고 보면은 바우세미 농원에 요 풍년아 꽃에서 나는 거예요. 2월달 되면은 벌써 구정 지나면은 꽃이 예쁘게 노랗게 피기 시작한답니다. 제가 오늘 무슨 일 했느냐면은 걸음을 이 자리가요. 이 야생화 꽃들 있고 그리고 매발톱 꽃 있고 그리고 부추 정구지 싹 나는 자리랍니다. 엄청도 자리는 넓은데요.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은 이 자리에 5포를 끼얹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풍년아 나무 근처에도 뿌려주고 나무들 근처에도 이 가축분 부숙 유기질 비료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은 비료로다가 쓰고요. 그런답니다. 그리고 이 매발톱 좀 보세요. 싹 좀. 여기에 겸매발톱이 있는데요. 이제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이고요. 꽃 피면은 진짜 진짜 예뻐요. 여기 겹이로다가 피는 매발톱인데 이쪽에도요. 쭉 여기도 쭉 매발톱 꽃 피는 자리인데요. 지금 이제 싹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싹들이 이렇게 이 자리가 거의가 다 그래요. 그리고 여기 자리 근처에는 여기에는 이제 더덕이랑 참나무랑 참나물 쭉 있는 자리인데요. 지금은 이렇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자리가 다 참나물로다가 완전 덮어요. 여기가 더덕밭이며 참나물밭. 까치들이 와 신기합니다. 그래서 이래다가 잠시 영상을 찍었고요. 바우스미 농원에 제일 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영농일지를 쓰면서 흔적을 남긴답니다. 그리고 또 이쪽에도 낙엽을 다 긁어줄 거고요. 이 목련은 벌써 이제 몽오리가 다 이렇게 됐어요. 꽃 피려고. 까치들 많이 여기 목련은 와 목련도 이게요 목련이 한 달만 지나면은 예쁘게 꽃피기 시작해요. 와 너무 신기해요.
그리고 이제 두릅나물서부터 두릅서부터 다 싹이 올라오려고 그러고요. 또 요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머위 때 머위가 조금 있으면 이제 머위가 쫙 여기 다 긁어주면 되거든요. 제가 이제 하루하루 조금 여기 다 긁어줄 거예요. 긁어주면서 바오세미 농원을 가꾼답니다. 날씨는 너무너무 좋으네요. 와, 엄청도 좋아요. 제가 이제 핸드폰 열면서 일하다가 3분만 영상을 찍어야지 그러다가 보면은 벌써 지금 현재 5분이 지나가고 있네요. 그래도 할 수 없어요. 제가 잠시 일하다가 일은 1시간 하고 쉬는 시간은 30분 쉰답니다. 30분 쉬는 동안에 뭐 하느냐고요? 제가 영상 찍어요. 이렇게 핸드폰 이러다가 구찌뽕 나무도 이렇게 하고 걸음 밑에다가 이제 부어줄 거고요. 와, 유카나무 싹서부터 이쪽에 할미꽃 동산이 이제 싹들이 이제 날라고 폼을 잡고 있어요. 이쪽으로 쭉 할미꽃 동산인데요, 여기가. 할미꽃이 이제 제법 이제 날라고 싹들이 날라고 제법 그럽니다. 내 손도 찍어볼까? 봉숭아물 들인 것도 표시가 나네. 와, 여기 이제 이쪽으로 두릅도 이렇게 싹이 날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. 두릅싹. 할미꽃이랑 두릅이랑 이 바오세미 농원에 많답니다. 언덕 위로 쭉 올라가면서 노래 한마디 하고서는 오늘 마쳐야지 되겠습니다. 제가 무슨 노래를 했냐 하면은 양희은의 나는 너를 부를까, 아니면은 장인의 나는 너를 부를까, 아니면은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부를까. 장현 먼저 나는 날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아니다 야침이슬로 다시 깊은 산호설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. 깊은 산호설 길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. 이게 할미꽃 모종 다 여기에 있는 거랍니다. 저 바오세미 농원에서 할미꽃 키우기 모종 해놓는데요. 이 표시 있는 거는 동강할미꽃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. 제가 조개껍질로다가 이렇게 동강할미꽃은 표시를 해놨습니다. 노랑할미꽃, 하양할미꽃, 붉은할미꽃, 유럽할미꽃, 토종할미꽃, 그리고 동강할미꽃이 있는데 제가 동강할미꽃은 이렇게 조개를 해놨어요. 뭐가 뭔지 나중에 이 싹이로만 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갈 때 제가 요 조개 있는 거는 내가 보는 거랍니다. 동강할미꽃이에요. 요거 직접. 그래서 이렇게 조개를 표시를 해놨어요. 요거는 동강할미꽃하고. 동강할미꽃도 집에서 키워보니까, 씨앗 받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.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요거는 이제 2년생인데요. 2년 키운 거예요. 올해 꽃 아마 예쁘게 꽃이 필 것이랍니다. 자꾸만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. 노래 부르다가 노래는 안 부르고 이게 제가 할미꽃 이거 모종하는 건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요거 모종 키우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거 또 대성도 소나무 키우는 거고. 하늘에 비행기가. 와, 우리 매양리 근처가 가까우니까 비행기도 많이. 까미가 까까까까 그럽니다. 10분이 다 됐어요. 우리 성모님 앞에도 제가 성모님 앞에 나무 보세요. 소나무.
소나무예요. 우리 소나무. 성우님, 저 들어왔습니다. 거기에도 할미꽃 모종이 있고요. 까미야, 엄마가 밥 줄게. 가만히 기다리세요. 우리 까미가요. 아, 까미야, 일로 와. 쎄쎄쎄 해줄게. 까미, 이리 와. 아니, 욜로라고. 쎄쎄쎄. 어휴, 이쪽으로 와. 까미가 지금 몇 개월 될게요? 딱 16개월 됐어요. 와, 까미야, 엄마가 이거 사진 좀 찍고요. 양년에 아침 이슬 부르다가 말았다. 아, 그래도 그냥 그거는 끝마치고, 이거는 황금소나무예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색으로 되지만 노란 솔잎이었었어요. 근데 색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. 황금색에서 노란색에서 이런 색으로 또 바뀐답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게 황금소나무. 이쪽에 쭉 나무들 쭉 있고요. 엄청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. 까미야, 가만히 있어요. 엄마가 노래 좀 부르고요. 아, 그냥 야채미술 부르다가 하도 찍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. 소나무 하트 모양 소나무로다가 키우는 요 우리 소나무예요. 하트 모양 소나무. 여기 딱 해서 소나무 보면서 노래 한마디 부르고 끝마치겠습니다.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.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.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.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. 백어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.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.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. 저 노래 한마디 부르고요. 다시 시작할 거랍니다. 여기 육하나 우리 집 바로 위에 풍년아서부터 쭉 보이는 곳에서 제가 까치 집도 보면서 다시 이 일 시작할 거랍니다. 제가 작년에요 해당화 씨앗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심었는데요. 여기 해당화거든요. 꽃이 이거 씨앗 뿌려서 직접 한 200개 정도 났는데 다 분양하고 남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쑥쑥쑥 심어놨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답니다. 아, 다시 일 한 시간 더 할 거예요.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. 바쌤이 농원에서 영상 너무 길게 했다. 아, 그래도 할 수 없어요. 찍을 게 많아서 그랬답니다.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늘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바우쌤입니다. 이제 영상 끄고 나머지 이 걸음 하나하나 펼칠 거랍니다. 하나하나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이렇게 이쪽은 다 제가 펼쳤어요. 이렇게 여기 이제 장갑 끼고서는 쫙 펼치면 되는 거고요. 영상 끝.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. 바우쌤이 농원입니다. 안녕. 손 흔들면서 안녕. 14분 영상이었습니다. 매발 돋고 싹 찍으면서 야생아 키우기. 여기 예쁘죠? 찰카. 14분 25초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